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현대약품입니다. 현대약품 어제 10% 넘게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모두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알츠하이머 치료제 깜짝 신약 출시와 관련돼서 이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한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기대감도 선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더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두 분의 의견이셨는데요. 과연 현대약품 오늘 올라갈지 아니면 멈출지 함께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현대약품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약품이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두 분 모두 일단은 근데 조금 회의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임 대표님이? 네. 네, 어저께 뭐 상승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알츠하이머 관련된 그 치료제 수식 때문에 뭐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이 얘기가 지난 7월 1일자로 한번 나왔었고요. 그때 한번 주가가 움직인 다음에 어저께 이제 이틀 정도 쉬었다가 다시 어저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하이페질산이라고 그래서 이제 도네펜빌 이제 연삼염이라고 그래서 뭐 이 제품이 기존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파우더형으로 해서 출시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일단 이 약제의 그 허가는 지난 4월 달에 식약처로부터 이제 품목 허가를 획득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이후에 4월에 이제 획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움직임이 없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출시한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이제 강한 그런 뭐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저께도 이제 윗꼬리가 긴 장대음봉을 그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차트상으로 봐도 뭐 지난 그 작년 이제 12월 달에 한번 크게 움직였다가 조금 이제 하락을 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탈모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올랐다가 뭐 하락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조금 횡보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지금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조금 옆으로 좀 더 횡보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치료제에 대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 흐름이 좀 더 좌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약품 일단은 임순재 대표님은 더 추가적인 상승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트 보니까 어제 한 7,000원 근방을 맞고 좀 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현대약품? 네, 현대약품 하면 미에로 화이버죠. 네, 네 이거 이거 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탈모 치료제 마이녹실 이것도 뭐 그렇게 잘하시진 않을 텐데요, 이 앵커님은요. 예, 근데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몇몇 전문 의약품과 함께 말씀드렸던 기능성 음료가 있는 쪽인데 네. 모멘텀이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중에 첫 번째가 한 2018년도 때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 당뇨병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 관련된 쪽에서 결과를 발표했고 그래서 지금 임상 이상에 들어가는 거를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쪽에서 아마 이제 이 부분이 성과가 나오게 되면 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대표님의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이쪽에 대한 것도 아마 국내에서 그래도 경증에서 중증까지 모든 단계의 치매 환자로 복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미국의 낙태 권리에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해서 폐지를 하는 최근에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그와 함께 임신 중단의 어떤 약품 수요와 관련된 쪽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그 개발한 회사가 라인 파마 인터내셔널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의 국내 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결돼서 또 모멘텀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유를 네. 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쪽에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또 하나 변화가 요즘 시장의 대세는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네네. 그중에 어떤 셀트리온이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나머지 제약 바이오 종목들 찾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는 변화의 한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하지만 요즘 또 트렌드는 올라간 거
무참하게 또 끌어내리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네. 언제나 안심할 수도 없다라는 쪽에서 아마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올라서 시총이 2,000억대까지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판매와 관련된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약품 두 분의 의견 모두 종합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모멘텀들이 상존하면서 기대감은 모아지고 있는데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또 선반영돼서 많이 올라온 것들을 살펴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 두 분 다 주셨습니다. 자, 현대약품 과연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두 분의 의견처럼 좀 멈출지 함께 오늘 시장에서도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